추울 때도 실제 기온은 뭐 영하 한 7, 8도인데 체감 기온은 막 영하 한 20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. 네. 우리가 체감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실제 수치상으로도 경기가 안 되나요? 그 체감 물가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식탁 물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마트에서 먹을 거를 산다던가 아니면 전기요금, 그 대중교통요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3% 이상 올랐고요. 뭐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한 7% 이상 올랐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있어요. 이거는 지금 네 달째, 넉 달째 1%대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거는 우리가 느끼는 이런 어떤 식료품이나 아니면 농축수산물 이런 비중이 굉장히 낮고요. 그다음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류들이 5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는 휴대폰이 없을 때는 공중전화 요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게 품목이 들어가 있는데 막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은 휴대폰 요금이나 커피 전문점 요금 이런 것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빨리 품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괴리가 생기는 거죠. 아. 네.